3번 영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제일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Pollution affects more people living in today's society than it does those in previous years. Pollution, 오염이죠. 오염은 affect, 영향을 미치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living in today's society죠. 오늘날의 사회에 살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누구보다 those 어떤 사람들 in previous years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했던 것보다 요쪽 부분은 previous가 있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죠. 영향을 미치다 과거니까 does가 아니라 뭘 써줘야 돼요? 그렇죠. 바로 did를 써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Columbus Day is celebrated on the 12th of the October. 10월 12일이 되겠죠. Columbus Day는 10월 12일에 경축된다. 왜냐하면 because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생각하라 그랬죠? On that day in 1492, 1492년 바로 그날에 이건 괄호로 묶어 두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ecause 연결되는 주어동사 이쪽 부분에 나와 있죠. 크리스토퍼 컬럼버스가 처음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착륙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헤드가 빠져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세요. Geology, 지질학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질학 교수는 to the class, 학급의 학생들에게 말했다. 뭐라고? Nickel had been discovered in 1751. 1751년에 니켈이 발견되었다고. It is a metal which becomes magnetized. 그것은 자석화되는 금속이다. 라고 말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은 had been이 아니라 was를 써야지 올바른 표현이죠. 그리고 니켈이 자석화되는 것은 언제나 그러하죠. 이건 현재로 썼습니다.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답하시면 됩니다.